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실 어제 이게 아마 그 전체 한국에 안에서 스마트 도시 최대 사업들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한국 안에서의 어떤 그런 스마트 시티의 어떤 열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 SH 미래 도시 포럼도 예측이 돼서 좋은 영상을 함께 하게 됐고요. 저희 첫 번째 그 발제 내용은 거대 도시의 미래와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저희 한바짝기 이상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그냥 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2008년부터 스마트 유시티 등단기 연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스마트 시티의 어떤 1세대의 어쨌든 역할을 해주셨던 교수님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외 쪽의 그 스마트 시티 쪽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또 우리나라 국가에서 스마트 도시위원회 또 1기 위원회부터 활동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 도시와 미래의 도전, 그리고 얼마 전에 책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주제로 강연을 자유롭게 앉아서 한번 말해요.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신 주제가 거대 도시의 미래와 도전인데 부제를 다뤄봤습니다. 부제는 모호한 길에 거부자는 길이라고 하는 부제를 다뤘고요. 저 주장을 좀 하려면 역사적 맥락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4대 문명의 발상지부터 최근의 일까지 도시의 전체적인 운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계 서학들이 했던 책하고 작년에 그 LH에서 저희한테 펀드를 주셔서 한 1년 반 정도 연구했던 미래 도시에 대한 그런 국제 공동 연구를 주관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료는 LH 쪽의 자료에서 오픈하지 못하고요. 마지막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세 가지 세션인데요. 첫 번째는 호바란츠부터 시작해서 유발 하라리까지 주장되어 있는 내용인데 신문명이 다가오고 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가고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가고 있다. 호모데우스는 정보혁명과 바이오혁명의 결합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좀 암울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교회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여전히 여실히 드러나고 그 이후에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사람의 시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라리는 그런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가고 호모데우스 다시 말해서 데이터교라고 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신문명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문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 프로젝션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UCT 초기에 했던 그 미래 영화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미래는 ICBM, ABCD,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블록체인, 그다음에 드론 보건 데이터의 컨버전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비서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사물이 인텔리전스화하는 단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동은 빅 노동으로 진행이 돼서
정규직에서 시간제 타임의 형태로 노동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조합이 아니라 엔저블로 여러 개의 조합을 하는 엔저블로 형태로 앞으로의 노동을 목표화할 것이다. 지금 과잉 생산을 통해서 수요차가 없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매니큐처 디맨드의 형태로 조절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에서 납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지금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디맨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황이나 베스와 같은 신산업들이, 신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 1,400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으면서 불과 한 달 안에 탑 튀어 올랐는데, 거기에 주시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곳에서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잘 올라오고 있어서 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산업들이 형성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이코노미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로 돼서 다시 플랫폼 경제가 블록체인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지금 파업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자동차업계에서는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도요타 자동차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고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군제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이벤트를 통해서 246조의 수익을 얻어들였습니다. 저건 뉴욕의 1년 GDP에 맞먹는 경제의 풍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폭넓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부분의 구조조정이 있고, GM의 리프트 모빌리티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3만 명 정도 시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 게임 월드컵 챔피언십에서 8천만 명의 시청자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경제와 우리 행태, 일하는 방식과 사는 방식, 그리고 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테이블 두 번째는 보면 1972년부터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지어지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1차 시기인 1999년까지는 단지 스케일의, 글린지구 스케일의 평균 한 25개 디바이스가 달라붙었습니다. 주요 디바이스가 달라붙었는데, 2017년도의 시기에는 302개의 디바이스가 달라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기존의 건물에서 ICT 디바이스나 매니큐처링 디바이스, 센서 같은 것들이 붙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원시적으로는 전기 계량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CCTV와 그리고 인베디드된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진화되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모폴로지컬리 형태적으로 굉장히 도시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속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센서링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 인텔리전스 단계로 지금 건물들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1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런 모폴로지컬 행태적 변화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9배 정도, 1980년에서 2014년까지 한 9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런 디바이스 덕분에 약 27배 산업의 증가가 있었고, 에너지는 15배, 그 다음에 ITS 서비스는 43배, 그 다음에 날리지 서비스는 15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행태적인 변화가 산업적 변화로 이미 완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체 포션에 따져 보면 약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인데 한 20% 정도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4차 산업혁명 혹은 스마트시티에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바르셀로나하고 시드니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네 나라들과 우리나라들 간의 저런 산업적 변화와 밸류체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의 그 외형적인 증가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내부적인 밸류체인의 변화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적이고 행태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나 이런 형태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4차 산업이 인기혁명이 왔니 안 왔니 스마트시티가 안 됐니 됐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우리는 신혁명 단계에 초입돼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미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좀 깨졌네요.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되는 베르사유 궁전의 절대 왕정이 중상주의 단계의 모습인데 절대적인 것은 이쪽 고대 시기에는 레이버 노동에 의한 생산이 키우는 생산이고요. 노동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 중세 시대의 쌀 병용사가 시작된 것부터는 이제 레이버 랜드가 생산을 통해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기에서 부르주아 할리파의 시기까지 현대의 시기까지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중간이 되었던 프로이트 아이고의 그 아파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고 있는 현재에 오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때는 레이버하고 랜드가 축소가 되면서 캐피탈 다시 말해서 공장과 자본이 이제 생산의 전면에 등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이쪽 부분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파울로 솔레의 알고 산티의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바이에 있는 지어지고 있는 그 탄소 제로의 도시입니다. 이거는 에이럽이 제시하고 있는 기존 골격의 도시의 각각의 디바이스와 서비스와 혹은 기계들이 달라붙으면서 ICT들이 달라붙으면서 형태적으로 이제 스마트시티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래 용산 역세권인데 이게 제가 이 용세권 역세권 할 때 MP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주택으로 지어진 나란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용산 역세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리의 2040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예견되고 있는 에어시티,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 시티, 그다음에 복합 도시의 시티입니다.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생산량은 결국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혹은 나리지에서 이루어진다. 혹은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는 데이터의 도시, 미래의 도시는 데이터의 도시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펑션, 함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저희는 네 가지 형태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공간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입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농업 경제일 경우에는 기록한 토지와 강이 있는 곳에 주로 입지를 중상시대에는 항구도시에 입지를 했습니다. 산업혁명기 초기에 에너지였던 석탄일 경우는 석탄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의 시대는 임해산업단지였고
다시 전자상으로 왔을 때는 연기나 혹은 이 지진, 진동이 없는 센터, 그리고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이죠. 이때는 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였죠. 우리가 완벽한 초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쟁취했기 때문에 레이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때는 전쟁의 시대였고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도시의 로케이션은 산악지대가 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분권화된 그 중세 영주 중심의 장원 교대가 형성이 돼서 이 당시에는 앞에는 강과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그것을 축적했던, 사고 싶었던 약간 높은 지역의 성이 영주로 살고 있었던 성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피렌체가 이루어지면서 근대 형태의 화폐 경제가 이루어지고 중상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도시는 대항해 좋은 항구 도시에 직접을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식민지 진탈전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산업의 시기에서는 산업의 시기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 초기 단계의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이었던 석탄 도시 그리고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차가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역세권의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도시의 형태가 됩니다. 장기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데 여기는 메가시티라고 저는 결론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이 메가시티의 로케이션이 왜 진행이 되는지를 다음 컷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입니다. 미래 도시의 시설들은 주요 시설들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죠. 처음에는 농업 경제였기 때문에 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구와 도로가 중심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미래 도시의 핵심은 데이터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동이 가능한, 데이터의 속도가 가능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제가 삼성 비서실에 있을 때 이게 NIR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들어왔고 BCN과 Wi-Fi가 구체화되면서 넓은 땅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왔고 최근의 단계는 이제 Smart City Sensor Network의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센서 네트워크의 단계는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될 수 있고 이 건물들은 지하나 지상이나 공중 쪽에서의 이 센서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뉴 인프라스트럭처는 볼트도 없이 ICT가 이끄는 스마트시티를 완성시키는 BCN Wi-Fi와 Wi-Fi 그리고 스마트시티 센서 네트워크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고 이거의 맹화가 건물 대규모의 건물에서 이제 등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스마트 리전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도시의 중요한 시설이 인프라스트럭처가 결국은 망이고 망의 안정성과 망의 속도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저희 스마트시티 연구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하고 코로나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컨퍼런스를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 역시 이 망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 망의 위협이 굉장히 크고 호주 같은 데가 지금 호주 같은 데가 지금 그 망이 치면 3G 정도가 돼서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해서 수입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파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나라에서는 이 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절실하게 이 부분을 느끼고 있어서 이건 하나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시선 역시 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주식을 산다면
SKT나 KT나 이런 곳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을 과금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넷플릭스와 SKT가 싸우고 있는 이 마음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깔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이기도 하고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 흰 빨간은 상업이고요. 이건 녹색이고 이건 주거인데 지금 현재 우리 단지는 산업혁명기에는 주거상업공원녹지의 조닝 단계에서 지금은 종생공화 정도의 단계로 왔고요. 지금 집단인 면역에서 이 정도로 좀 더 세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입체복합의 형태의 모습이죠. 이 입체복합의 문제를 지금 세종 5-1 지구의 다양한 형태의 복합 모형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런 형태로 조회할 것인지 아니면 퍼포먼스 조회할 것인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주기보다는 목표지향적인 공을 주고 디자이너들이 이것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 조닝, 시간제 노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화이트 조닝 형태에서 시간제업이 시간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도 조닝이 없는 거죠. 주상공 높이가 정해지지 않고 나타나는 화이트 조닝의 형태로 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양의 문제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벨탑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과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재료도 무거웠고 기도도 약했기 때문에 높이 지었을 경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버즈바이 부르즈 할리파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GPS의 기술이 없었다면 여기에 약 1도 정도가 기울어지면 위에는 한 15m 정도가 기울어지는 형태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이 역시 이 하늘을 오르고자 하는 더 높은 영광을 만들었다. 이것을 실현시켰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피라미드의 내부는 무덤이잖아요. 도미노베이션. 근대 건축의 르코르비제의 5대 원칙 도미노 시스템을 통해서 벽이 기둥으로 대칭되면서 더 넓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다음엔 미래 도시에 더 넓게 나오면 뭐냐라고 하면 더 많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집에 여기 일자리에 왔을 때 집은 비어있다. 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정도가 비어있어요. 사업 입장에서 보면 그 60%를 좀 더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면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거꾸로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에 들어가는 양도 줄일 수 있고 소리도 줄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결국 그런 맹아들이 에어비앤비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기업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